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패밀리 여러분, 데일리카입니다. 자, 오늘 할 작업은 케이스 교체 작업입니다. 사실 부득이하게 케이스를 교체할 만한 이유가 아니면 그렇게 많이 막 권장해 드리지는 않아요. 케이스 교체하면서 또 쓰레기가 생기고요. 그리고 또 만만치 않은 공임비가 발생되고, 또 케이스라는 부품을, 또 제품을 사야 되니까 내 시스템에 특별히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굳이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케이스 교체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케이스 교체 작업을 할 시스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번에 교체할 컴퓨터고요. MSI 보드가 장착되어 있는 거 봐서는 라이젠이니까 박격포겠죠? B550 박격포일 것 같고요. 보석바 RTX 터보젯 그래픽카드에 2열 순행이 달려 있고요. 재조립을 할 텐데, 오늘 보시는 케이스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입니다. 리안리 신형 케이스고요. 자, 또 신형 케이스 보도록 하죠. 보시는 케이스가 이번에 작업할 신형 리안리 511 에어 미니 전면이 메쉬로 되어 있어요. 이 케이스로 작업을 할 거고요. 그러면서 서멀 컴파운드는 어디에요? 이게 고객분이 가져오신 거라 킹핀 쿨링? KPX? 하이 퍼포먼스 서멀 컴파운드로 되어 있네요. 또 이것도 고객분이 말씀하실 때 그러셨어요. 컴퓨터에 조금 관심이 좀 많으셔서 서멀 컴파운드를 15가지를 사서 발라봤는데 그 중에서 얘가 제일 낫더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. 물론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로 괜찮더라, 만족한다 하셔서 구매해 오셨어요. 이거 2만 얼마인가 꽤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. 케이스 교체 작업 하면서 아트쿨러 두 개가 아니라 네 개, 위에 세 개, 아래 세 개, 네 개, 아 여섯 개구나, 여섯 개를 달 거고요. 그러면서 또 파워 케이블, 시소닉 파워가 달려 있는데 다이렉트 모드, 파워 서플라이에서 바로 꽂는 다이렉트 케이블도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리안리 511 에어 미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분해는 다 끝났습니다. 케이스가 조금 작아서 아담한데 그래도 들어있을 거 다 들어있었어요. 순행도 들어있고 서브 시스템 팬도 아틱으로 두 개 있고 리안리 511 에어 미니 한번 케이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신제품이라서 또 한번 보고 가야죠. 예전 제품하고 달리 전면 메쉬로 되어 있어요. 상단 이렇게 열어보면 얘도 완전 메쉬. 먼지 필터가 없었나? 예전에 먼지 필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이걸로 끝나나 봐요. 라디에이터 팬 장착하는 하고 사이드는 강화유리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빠집니다. 그래서 리안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사 없이 사용 가능한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죠. 전면 같은 경우에도 들어 올리면 빠질 거예요. 이렇게 들어 올리면 다 빠집니다. 사이드
전기는 충분히 순환이 되도록 뒤에도 펀칭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. ATX 파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 리안리 미니 같은 경우에는 미니 파워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에 바뀐 에어 미니는 ATX 파워도 장착 가능하니까 이런 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중간 카드 딱 떼고 여기는 뭐 딱 홀을 봐도 SSD 2.5인치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어 보이죠? 얘는 나사 풀르면 사이드 펜도 달 수 있고 하드디스크 기본 선정리는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. 내부도 보면 이 안에가 완전히 꺾여 가지고 쭉 들어갔구나. 라디에이터 붙이라고 딱 들어간 것 같아요. 고무로 딱 선정리할 때 지저분하지 않게 딱 가려지는 것 같고 역시 뭐 브랜드 있는 케이스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. 리안이 512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부분별로 칸칸이 붙였다 뗐다 얘들이 올렸다 내렸다 이동이 가능합니다. 상단에 라디에이터를 다는데 공간이 좀 부족해 간섭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얘하고 얘하고 빼서 이렇게 쭉 내릴 수가 있어요. 자, 후면 백플레이트 쪽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단에 아티쿨러를 설치할 거라서 아이고 고객분께서 순행은 사이드에다가 달아달라 하셨고 위에하고 아래는 아티쿨러로 설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. 근데 아티를 설치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케이스가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빡빡하게 붙일 필요는 없거든요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 칸을 떼고 얘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밑으로 한 칸이 한 칸 간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칸을 끼면 아이고 이거 손으로 못 조이겠다. 이건 드라이버로 제가 조일게요. 이렇게 하면 메인보드가 위쪽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죠. 그러면 상단에 펜하고 메인보드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죠. 간섭이 없어지죠. 리안리 케이스는 이런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재밌고 처음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케이스 조립할 때 이게 왜 이러냐 이거 막 이러거든요. 저도 처음에 헤맸었고 이렇게 작업하면 보드와 상단 사이가 훨씬 넓어졌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조립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안이 511 에어 미니 조립 케이스 가리라고 보통 얘기하죠. 재조립 작업 마무리 됐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자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. 이게 전면도 그렇고 상단도 그렇고 약간 메시 스타일의 천공이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보니까 더 통일감도 있어 보이고 좀 깔끔해 보이기도 하네요. 전면 140mm 펜이 두 개가 있고 후면 얘는 120인가? 140인가? 얘는 120이죠? 고객분 요청으로 하단에 아티쿨러 셋 흡기 상단에도 셋 배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. 시소닉 파워에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슬리빙 케이블 다이렉트 모드 가져오셔서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작업을 했고요. 깨끗하네요.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. 작업하다 보니까 그래도 미니는 미니인가 봐요. 케이스가 좀 미들 타입으로 크지 않아서 조립하는데 시간이 좀 한참 걸렸네요. 자 오늘 기존 케이스에서 리안리 51 에어 미니 새로운 신제품
새로운 모델 KS 교체 작업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공기순환은 좀 잘 되겠죠? 전면이 메시다 보니까. 감사합니다.